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오리로 만드는 초대 요리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정 브랜드 홍보가 아닌 오리고기를 널리 알리고자 오리자조금에서 영상 제작을 의뢰해 주셨어요. 오리자조금은 우리 땅에서 정성 들여 키운 신선한 오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여러분이 믿고 건강한 오리를 드실 수 있게 노력하는 단체예요. 오리자조금에서 직접 운영하는 오리덕물도 있어요. 요리가 번거로우실 땐 조리가 간편한 떡갈비, 만두, 훈제 등도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느 정도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오리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오리 절단육 1kg, 우유 500ml, 소주 3분의 1컵,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 정도 재워놔 주세요. 고기를 우유에 재워두게 되면 고기의 잡내도 잡을 수 있고 고기의 육질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참고하세요. 30분 뒤 물에 한번 씻어내고 물기를 빼놔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큼직하게 자르고 당근은 취향에 맞게 적당량을 준비해주세요. 대파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꽈리고추 한 줌을 크기에 따라 2에서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와 청양 홍고추 한 개를 어슷 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오리고기, 진간장 3분의 1컵, 물엿 3분의 1컵,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흑설탕 1스푼, 소주 3분의 1컵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15분에서 20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20분 뒤 물 250ml와 후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화면처럼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에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15분 뒤 취향에 맞게 큼직하게 썬 고구마나 감자를 넣고 10분간 더 졸여주세요. 그 다음 흑설탕 1스푼, 건고추 2개, 당근, 청양고추,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5분간 더 졸여주세요. 조림이나 찜을 만들 때 건고추를 넣어주게 되면 느끼함도 잡을 수 있고 훨씬 깔끔한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꽈리고추와 양파, 매실액 1스푼, 물엿 3분의 1컵을 넣고 꽈리고추를 원하는 정도로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참기름 1티스푼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오리조림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담백하면서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지는 꽈리고추의 향도 너무 좋아요. 두 번째로 오리탕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오리 안심 300g과 소주 반 컵,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30분간 재워주세요. 탕수육 소스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해 볼게요. 양파 4분의 1개를 큼직하게 자르고 오이 반개를 길게 반으로 갈라 어서 썰고 당근 조금도 오이와 같이 잘라주세요. 상큼함을 담당할 방울토마토 5개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물 3컵 반, 진간장 1스푼 반, 설탕 1컵, 두부식초 4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손질한 재료와 전분물 5스푼을 넣고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오이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오이는 색이 금방 변하니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참고하세요. 볼에 고구마 전분 2컵, 감자 전분 반컵, 물 1컵을 넣어 섞고 20분 정도 놔둔 뒤 전분이 가라앉으면 위에 떠오른 물은 버려주세요. 전분에 계란 1개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재워놨던 오리 안심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식용유를 중불에서 예열해주세요.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찔렀을 때 주변에 기포가 생기면 알맞게 예열된 거예요. 예열이 다 됐으면 오리를 넣고 중불에서 튀겨주세요. 겉이 바삭바삭해지고 위로 둥둥 떠오르면 건져내 한김 식혀주세요. 다시 센 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내주세요. 그러면 오리탕 수육이 완성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육질은 부드러우면서 너무 고소해요. 상큼한 방울토마토도 한몫 톡톡히 하네요. 세 번째로 오리가스를 만들어 볼게요. 화면처럼 칼을 이용해 오리 가슴살의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오리 가슴살에 앞뒤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우유 500ml,
소주 3분의 1컵,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30분간 재워주세요. 30분 뒤 우유만 따라내주세요. 오리 가슴살을 화면처럼 튀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서로 골고루 묻혀주세요.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넣고 튀겨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알맞게 잘 익은 거예요. 다 튀겨졌으면 건져내 한김 식혀주세요. 다시 중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내주세요. 그러면 오리가스가 완성입니다.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아 왠지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번째로 오리 무쌈마리를 만들어 볼게요. 오리 가슴살을 살짝 큼직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소주 반컵, 소금 3분의 1티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후추를 넣고 버무려 15분간 재워놔주세요.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른 뒤 재워놨던 가슴살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빨간 파프리카와 사과를 채 썰고 쌈무와 무순도 준비해주세요. 쌈무에 준비한 재료들을 예쁘게 올린 뒤 짱짱하게 감싸주세요. 그러면 오리 무쌈마리가 완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연겨자 소스를 만들어서 콕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오리로스 구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새벽 배송으로 구입한 제품인데요. 해동도 필요 없이 휘리릭 구워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집뿐만 아니라 캠핑장에서 구워 먹기에도 정말 좋아요. 오늘은 오리고기를 이용해 다섯 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구루민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하루 종일 이렇게 좀.
김치? 응. 구워줄까? 구워. 이거 누구야? 누군지? 응. 색깔이 너무 색깔 가지고 새우 만드는 거야. 맛있어.